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암치료의 최고 전문가 종양내과 의사들이 모인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저희 암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제작하고 있는 영상 그 암이 알고 싶다입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많이 만나 뵙다 보면은 사실 진료실에서 이제 힘이 없다. 너무 너무 힘들어요. 영양제 하나 맞고 싶어요. 항암치료 잘 받고 싶을 때잘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사실 많이 듣게 되거든요. 아, 네. 암 환자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환우분들께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종양내과 선생님, 임양영양사 선생님 모시고 암 환자의 영양, 식단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대한종양내과학회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지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비센트병원 종양내과에 있는 김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영양팀 노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영양과 식단, 그 정답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사실 나만 이렇게 못 먹고 힘드나,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건가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흔할 것 같은데요. 네, 그암 환자는 다른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 비해서 영양 불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영양 불량은 환자분들의 나이나 암의 종류, 그리고 암의 병기 등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한 20에서 70% 정도의 암 환자들이 영양 불량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암 환자들이 영양 불량 상태가 일어나는 확률들은 비교적 매우 흔한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암 환자분께서는 많이 비교적 흔하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주변 분들의 도움도 받으시고 담당 이제 의료진 선생님들과 상의하면서 영양사 선생님들과 상의하면서 이러한 환자의 영양 불균형 상태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영양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 암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런 암 환자의 영양 불량해지는 상태는 치료 과정뿐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 치료의 결과에 좀 부정적인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체중, 그중에 특히 이제 중요한 근 감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양 불량으로 인해서 체중 감소가 몸무게가 빠지는 사람들은 치료 예후 성적도 비교적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특히 근력, 근육량의 감소는 이런 근력 약화 및 이를 통해서 이제 환자분들의 활동량의 감소가 동반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그 활동 범위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호흡 근육 같은 것들이 약해진 상태에서 호흡 부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가래배액 같은 것들을 잘 못하면서 이제 폐렴 같은 이제 합병증들이 생겨서 심각할 경우에는 이제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양 불량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교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영양 불량은 환자의 면역력 감소를 일으키고 면역력 감소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도 증가되면서 항암 치료와 같은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심리적인 스트레스의 증가도 유발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영양 불량은 결국 암 환자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암 환자의 영양 불량은 환자의 사망 위험성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보고에서는 암 관련 사망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암 환자의 삶의 질에도 안 좋고, 결국에 이제 치료 경과에도 안 좋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영양 불량 상태가 이제 흔한 것도 맞고 안 좋은 것도 많은데 암 환자에게 있어서 그러면 왜 흔하고 왜 나타날지 조금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영양 불량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저희가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것들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흡수 연관된 감소와 관련돼서 볼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울렁거림, 그런 구토, 또 그로 인한 식욕 부진은 음식 섭취와 흡수를 상당히 줄일 수밖에 없고, 그 외에도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환자분들이 겪는 입맛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입이 많이 허는 전막염, 아니면
구강 건조증 같은 그 합병증들도 음식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게 항암 치료 받고 나서 막 변비라든지 설사 같은 이제 합병증들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작용들로 인해서 음식의 섭취 또는 흡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음식 섭취를 하거나 흡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위나 대장에서 생긴 종양으로 장이 이제 막힌 거나 좁아진 경우에 식사량 감소 및 체중 감소가 동반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심리적인, 사회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도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식사량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둘째는 여러 체내 대사와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암세포 자체가 분비하는 여러 물질들이 있고 그 외에 암으로 인한 전신 염증 반응들이 근육 및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영양불량 및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암에 걸려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당연히 식사량도 줄이고 흡수에도 문제가 돼서 영양상태가 매우 안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영양상태인지 아닌지 또 불안할 것 같아요. 암 환자분들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내가 영양 상태가 좀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런 영양 상태를 저희가 평가하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률적으로 어떤 암 환자에서 확실하게 이 방법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검증된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의료진들은 영양 불량 상태인지를 뭐 여러 가지 인자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환자의 체중과 키를 이용해서 체질량 지수를 계산을 해서 그 체질량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최근 이제 1, 2주 동안에 음식 섭취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한 3, 4개월 동안에 체중 감소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확인을 해서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영양 상태가 뭐 많이 급격히 위험한지 아닌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예측하는 방법들은 여러 종양내과 선생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잘 상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암 환자분께서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한 식단 관리, 이 식단 관리라는 것 자체가 환우분들과 보호자분들은 좀 막연할 것 같은데요. 암 환우분들에게 추천하는 특별한 특별한 식단이 식단 방법이 좀 있을까요? 실제로 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어떤 음식이 암에 좋나요? 어떤 음식이 암에 나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특정 음식이 암을 더 잘 낫게 하거나 암을 더 악화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하시는 동안에 잘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암 환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식단이 있다기보단 잘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암 자체도 식사를 섭취를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암의 치료도 섭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치료하시는 동안에 잘 드시게 되시면 환자분들은 기분도 좋아지고 치료를 버틸 힘과 에너지도 있으시고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도 잘 견딜 수 있게 되시고 감염 위험도 줄기 때문에 암 치료하시는 동안에 잘 드시는 게 모든 면에서 환자분들한테는 이득이 됩니다. 잘 먹는다라는 말이 쉬운 말인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먹는 게 잘 먹는 건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잘 먹는다는 거는 말은 쉽지만 정말 실천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필요하시고 그때 환자 개개인마다 필요한 열량,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모든 영양소를 충분하게 드시는 게 가장 잘 먹는 상태이고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체중 55kg의 여성분이 계신다고 가정을 하면 열량이 30칼로리가 체중 1kg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1650칼로리가 필요하시죠. 그때 1650칼로리를 어떻게 섭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고기만으로 드시는 걸로 1650칼로리를 충족하실 수도 있겠고 콜라만으로도 1650칼로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전부 다 충족이 되면서 1650칼로리를 균형 있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식사 방법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골고루 잘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도 사실 진료실에서 그렇게 말씀을 종종 드리곤 하거든요.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도 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고기를 암 환자인데 먹어도 되나, 고기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여쭤보시는데 결국엔 단백질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을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류가 이게 암에 나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듣곤 하는데요. 적당한 육류를 포함해서 다양한 육류, 생선, 두부, 계란, 해산물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드시는 게 적절할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보통 체중 1kg당 단백질 1에서 1.5g을 드시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에 아까 얘기를 드렸던 55kg의 여성분이라면 하루에 55g에서 80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음식으로 조금 환산을 해서 얘기를 드리면 하루 식사 3끼를 드신다는 가정하에 매끼 한두 가지의 어육육은 반찬을 드시면 되는데요. 그때 한 번 드시는 양은 고기는 한 40에서 80g, 생선은 한두 토막, 계란은 한두 개를 3끼 드시게 되시면 필요한 단백질을 다 드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그 고기, 생선, 두부, 계란의 섭취 양을 조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고기는 저 정도 양이 40g에 해당한 양이고 40g의 고기에는 단백질이 8g이 들어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생선, 계란, 뭐 두부, 콩, 치즈 등이 있는데 저 정도에 해당한 양이 모두 단백질 8g이 들어있는 양이고요. 하루에 여성분은 저 중에 한 5개에서 6단위, 남성분은 6에서 7단위를 드시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저절로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아, 네,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시고 음식물로 실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이제 좀 쉽게 다가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진료실에서 가끔씩 만나 뵐 때 보면은 환자분들께서 알고 있는데 난 도저히 못 먹겠다. 거의 식사를 잘 못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식사를 일반식을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것들은 영양보충 음료라고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 이름으로는 앵커버, 유케어, 그린비아 같은 것들을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는 제품이고 요즘에는 미디어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어서 상담 전에 이미 환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일반 제품은 한 팩에 200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650칼로리가 필요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팩을 드시면 전혀 식사를 드시지 않으시고도 체중이 유지가 되시는데요. 만약에 평소 섭취량보다 살짝 줄었을 상황에서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를 추가로 드시고 반밖에 못 드신다는 상황에서는 세네 개를 드시고 전혀 식사를 못 하시면 하루에 일곱, 여덟 개를 드시면 체중 감소 없이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것과 똑같은 영양소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시기만 해도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간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실 때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좀 맛이 달고 일률적이어서 오랫동안 이것만 드시면 오히려 환자분들이 맛에 실증을 내시고 순응도가 떨어지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는 다른 맛이나 향의 제품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식사가 가능해지시면 일상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가끔 진료실에서 실제로 저런 걸 좀 처방을 해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맛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유용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주요한 영양소들을 한번 좀 알아본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도 사실 비타민 같은 것들도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비타민 무기질은 이제 채소, 과일 유제품, 곡류 그리고
단백질 음식에도 들어있는 등 사실 거의 모든 음식에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골고루만 섭취하게 되시면 저절로 필요량이 채워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초록색의 시금치나 브로콜리, 빨간색의 토마토, 그리고 노란색의 파프리카나 흰색의 마늘이나 양파, 그리고 보라색의 가지 등을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과일을 드실 필요도 있겠고요. 하루에 한두 번 적당량의 과일을 드시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우유나 두유 같은 유제품도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음식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어려울 경우에는 마시는 영양제도 제가 권고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실 주사 영양제 한번 맞으면 뭐 또 편한 느낌도 있고 영양제 맞으면 힘이 나는 느낌도 있고 사실 주사 영양제 맞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가 이제 주사로 맞는 이제 정맥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하는 영양제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능하면은 입으로 이제 드시는 경구 영양, 그러니까 입으로 드시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항상 모든 경우에 우선시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구내염이나 이제 두경부암 또는 식도암처럼 암의 위치 때문에 입으로 드시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콧줄 같은 걸 통해서 비위관이라고 해서 콧줄부터 이제 위까지 들어있는 관을 삽입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라도 경구를 이제 장을 통한 영양 공급을 항상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마저도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주사 영양제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가능하면 이제 입으로 아니면 경구를 통해서 이제 영양분 섭취를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섭취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장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물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건강한 장 점막을 유지함으로써 2차적인 합병증, 이제 감염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주사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경구 시기가 많이 떨어지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시도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사 영양제를 치료하는 것이 당연히 좋을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입으로 드시는 것이 언제든지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밥 먹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제 죽이나 뭐 이런 걸 먹지만 한두 스푼밖에 못 드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울렁거림이 생길 수도 있고 구토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환자분들께서 식욕 부진이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날이 있다고 해도 환자분들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항암 치료하고 나서 오는 이제 식사량이 떨어지거나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들은 보통 길지 않고요. 대개는 2, 3일 내로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고 길어도 일주일 내이기 때문에 이제 심했다가 바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회복되고 나서 다시 식사를 잘 하셔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사를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어려울 때는 앞서 얘기 주셨던 여러 이제 액체로 된 영양 공급을 같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암 치료하면서 이제 잘 먹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암 환자분들에게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쉽다. 그리고 그만큼 흔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한 영양 불량 상태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엔 치료 경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식사량 변화와 체중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이런 부분에 변동이 있을 때는 항상 나의 영양 상태가 나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변 분들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골고루 잊지 말고 골고루 색깔별로 잘 먹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